2022 IYF 월드캠프를 앞두고 전국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이 21일 수원 IYF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다 방역수칙의 완화와 함께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열리게 된 월드캠프에는 약 230여 명이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성경 에스더서 말씀을 전하며 내 인생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작은 예수로 담대하게 살아가자며 교사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교사들은 이날 말씀을 듣고 월드캠프에 대해 갖게 된 소망을 앞에 나와 발표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는 일에 느꼈던 부담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는 월드캠프를 기대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발돋움하게 될 2022 IYF 월드캠프는 오는 7월 3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 스바보드나가 24일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리안의 지휘 아래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즈 오즈마노프, 첼리스트 이반 샌데스키의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이수연, 최혜미, 바리톤 신지혁의 독창 무대와 혼성 중창단의 다채롭고 이색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혼성 합창으로 꾸며진 마지막 무대는 수준 높은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을 마친 스바보드나 콘서트는 평창과 서울, 대전, 나주, 대구 등 6개 도시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지역 실버대학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강남과 동서울, 청주, 강동실버대학에서 이번 주 실버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무궁화 실버대학은 지난 21일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나눔 실버대잔치를 열어 인근에 거주하는 경로당 및 복지단체 20곳과 어르신 4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실버대학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에 이어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서울 실버대학은 지난 21일 기존 회원 및 새로 참석한 어르신 150여 명을 위해 실버 효잔치 행사를 개최했고 동서울 링컨 재학생들의 축하 공연과 실버들이 직접 준비한 순서들에 이어 김계수 실버대학장의 마인드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도 18일 청춘잔치라는 제목으로 약 300여 명의 실버들을 초청했고 여러 귀빈들의 축전과 축사 속에 청주교회 홍성호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강동교회 실버회에서도 21일 실버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 열띤 실버들의 노래 경연과 레크리에이션 및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속에 실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선물하는 각 지역 실버대학들의 활동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봅니다. IYF 레소토 지부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키즈 마인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코리안 캠프의 마세루 초등학교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로 포크댄스 배우기, 6개의 게임으로 구성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마인드 강연, 과학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태권도 배우기, 마시멜로 탑 세우기 등 처음 접하는 문화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레소토 지부 심주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IYF 레소토 지부는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정기적인 키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월 17일 제11회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졸업식이 기쁜 소식 선교회 케냐 나이로비 지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11기로 졸업하는 졸업생 21명과 재학생, 그리고 교사와 가족들 외에도 여러 귀빈들이 참석해 더욱 행복한 졸업식이 됐다고 마하나임 국제고 측은 전했습니다. 졸업생 대표 임마누엘 키마띠 학생과 브리나 학생이 졸업 소감을 발표한 후 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 교목 아요키 목사가 복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하나임 국제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학생들이 부담과 어려움을 넘어가며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6월 22일 수요일 기쁜 소식 동대문 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경 세미나와 남미 전도 여행에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듣고자 열린 예배로 동대문 교회는 그동안 전도해온 사람들을 초청하고 동대문 교회 성도들이 박옥수 목사와 교제하고 기도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창세기 35장을 본문으로 어린 시절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설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동대문 교회 성도들은 감사와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 부인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부인 자매 약 200여 명이 참석했고 매일 저녁 진달래 합창단 등 풍성한 공연 이후 담임 김종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카데미와 그룹 교재 등으로 부인 자매들이 서로 교류하며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각자 준비한 장기 자랑으로 꾸며진 폐막식을 치렀습니다. 양곤교회 부인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인 자매들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가 온 가족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배명호 장로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배명호 장로의 가족들이 참석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옥수 목사 남미 전도여행 영상 시청과 링컨학교 댄스팀 및 바이올린 듀엣 공연 등이 펼쳐졌고 배명호 장로는 사업이 망하고 앞이 막막할 때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삶을 이끄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더하신 새로운 복음의 일꾼을 통해 앞으로 보이실 역사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6월 21일 서울 양천실버대학은 양천구와 강서구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자기개발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양천 시니어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실버 회원 약 100여 명이 참가했고 라인댄스, 건강체조, 민화, 힐링아트, 노래교실, 영어기초, 한글교실 등 총 9개의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현태 부학장은 양천 시니어 아카데미 마인드 강연을 통해 실버들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천 실버대학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버들을 위한 복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실버대학이 6월 21일 기쁜 소식 진주교회 대예배당에서 실버대학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실버대학 재학생 및 지인들, 지역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의회 재상희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다양한 축하 공연과 건강박수, 웃음치료 등의 순서가 진행돼 흥을 더했습니다. 홍호윤 학장이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소통에 있다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주실버대학은 앞으로도 실버들의 행복한 노년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는 지난 18일 시민 100여 명과 함께하는 가족 명랑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황정순 원주시 시의원의 축사와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총 12가지의 명랑운동회 게임과 미션 보물찾기가 진행됐습니다. 이상훈 강사는 박자놀이를 통해 마인드 강연을 했고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마음껏 떠들고 웃는 시간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웃과 가족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6월 11일과 18일 기쁜 소식 성북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한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다윈의 일환으로 우리들의 행복한 식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 중국, 한국 등 총 6개국에서 온 다문화 가족 52명이 참여했고 행사는 한국어를 사용해 장을 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안상란 전문 강사가 복음을 전했고 참가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며 힘든 점들을 토로하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성북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부인회는 6월 18일 환경보호와 운동을 함께하는 플로킹 행사를 열었습니다. 플로킹은 걷기 운동을 하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이번 행사는 직장인인 부인 자매들과 자원봉사 포탈 1365를 통해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전 아이스 브레이킹은 부인 자매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됐고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를 잇는 온천천의 산책로에서 플로킹을 하며 교류했습니다. 동부산교회 부인회는 이후 자원봉사자들과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6월 19일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제8회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약 한 달간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외우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회 당일 유치부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25명이 참여했고 가족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부는 시편 121편, 저학년부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고학년부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을 암송했습니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7명의 참가자들이 은혜상과 격려상, 특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대구교회 주일학교는 학생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일학교에서는 지난 18일 온라인 인성 캠프 슬기로운 인성생활 4탄 인도편을 개최했습니다.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영어와 힌디어로 동시 진행됐고 기쁜 소식 울산교회 오세재 목사가 깊이 사고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양국의 어린이들이 자국을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테이블 댄스, 울산 지역 주일 학생들의 합창 등 다채로운 코너 속에 마인드맵으로 강연을 다시 되새겨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울산교회 주일학교는 주일학생 1,000명이라는 약속을 받아 발을 내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에서 6월 18일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에서 온 마음을 다해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을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한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에필로그 영상 시청, 고려인 청소년팀 스몰 핑거즈의 축하 공연, 배상규 강사의 마인드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연 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여타 자원봉사보다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았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포항 서밋 컨벤션 아트 갤러리에서 이상화 작가 특별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개회에 앞서 테너 정주승의 공연과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축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포항시 이강덕 시장과 김병욱 국회의원의 축전도 있었습니다. 개회식에서 이상화 작가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고 관람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고립된 생각을 깨고 전시회 제목처럼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